선생님, 이번에 보궐선거 때문에 피똥 좀 싸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? 아, 그게 지금 저희 집에 그 몇 분이 오셔가지고 왔다 가신 분이 계세요. 계신데 아, 지금 선거를 치르신 분이죠? 예. 네. 치르신 분 중에 네.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할머니가 무조건 되신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. 네네네. 근데 다른 집에서는 다 안 된다고 그랬대. 네네. 근데 우리 할머니는 된다고 하시더라고. 아, 다른 점집에서는 그분이 안 된다? 예. 나가지 마라, 선거에. 예. 무조건 떨어지니까. 네. 공천조차도 못 받는다고. 근데 할머니는 무조건 되신다고 그래갖고. 아, 선생님, 그, 예, 예.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좀사를 내렸지. 네네. 결과 나올 때까지 정말 많이, 빌기도 많이 빌고. 여기 기도터 가면 그거 딱 촉해드려. 저희 가면 촉해드려. 자존심 상하잖아, 안 되면. 네. 할머니야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는데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. 천만다행히 되셨어. 새벽 4시인가 5시 정도에 연락 오셨다며. 내가 지금도 안 가. 새벽 4시 7분에 연락 왔어. 방금 됐다고요? 네. 일단은 모든 신도분들이 덕을 다 봤다. 네. 확률이 100%다. 100%. 예. 자신하고 있지. 100%.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만큼은 다 됐어. 아, 소원 성취를 다 했다? 예. 그러면 이번에 그걸 하고 나서 네. 많이 소개 받으셨어요? 혹시? 나는 소개보다도 할머니 말씀이 옳았다는 거. 그게 좋고. 그게 또 내가 이렇게 빌고 다니면서 네. 그래도 척하니 당선이 됐잖아. 네네. 어? 딴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만 된다고 했고 응?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됐잖아. 되셨잖아. 그러니까 그게 기분 좋은 거지. 뭐 소개를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? 할머니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고 또 하나 배워가는 거지. 소개는 해주지 않을까요, 선생님? 아무도 안 된다 그랬는데. 해줄까? 내가 봐서 해줄 것 같아요. 해줄까? 예. 네. 기대를 좀 갖고 있어볼까? 그때가 몇 개월 전이죠, 선생님. 네, 저랑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. 한참 됐지. 네, 아무도 안 된다 근데 누가 국회 그쪽에 계신 분이 오셨는데. 살 빠진 거 봐. 나 지금 20kg 빠졌어요.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이었는데. 네. 아, 아무튼 잘 됐네요.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니까.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지금 100% 승률을 가지고 있는 초아 신국입니다. 100%입니다.